감춰진 그 신비 하늘과 땅 위에 주 이수와 예레와 그의 지혜와 능력 영광으로 온 힘을 통치자 우리 앞에 그 손이 높여 오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월 29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을 공식 폐기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이스라엘 국적의 여객기가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8월 31일 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 지역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3,15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상화를 향한 핵심 단계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을 공식 폐기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이스라엘 국적의 여객기가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칼리파 빈 자이드 알라흐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향한 핵심 단계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을 공식 폐기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AM통신은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및 상업의 협력 확대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이콧법을 폐지하고 양국 간 무역 및 금융협정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이스라엘 LR 항공기가 이스라엘과 미국 대표단을 태우고 역사적인 첫 아부다비행 직항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상화를 발표한 이후 불과 18일 만에 하늘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항공편에는 메이어 벤샤밧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과 제레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및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탑승했습니다. I prayed yesterday at the wall that Muslims and Arabs from throughout the world will be watching this flight, recognizing that we are all children of God and that the future does not have to be predetermined by the past.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체크인 카운터의 사진과 함께 평화를 위한 평화라는 문구를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한 여러 부처 국장 중에 한 명인 체즈레비 보건부장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탈베커 기장은 이륙 직전 항로를 안내하는 방송과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승객들에게 전했습니다. For the very first time, Israeli registered aircraft will overfly Saudi Arabia and after a non-stop flight from Israel, lan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We are all excited and look forward to more historic flights that will take us to other capital cities in the region, advancing us all to a more prosperous future.
이번 비행에 투입된 보잉기의 기체 외부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아랍어와 영어, 히브리어로 새겨졌습니다. 이번 항공편은 특히 이스라엘 항공기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 비행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모든 국가의 항공편이 자국의 영공을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오가는 영구 비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발표가 항공료를 줄이고 이스라엘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대한 돌파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자의 빈 파르한 사우디 아라비아 외교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 영공을 개방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명분과 그 국민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걸프 지역 여러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크 슈나이어 랍비는 오늘의 발표는 역사적인 것이며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온난화가 시작된 신호라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 3국의 보좌관들은 3자 회담을 갖고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3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두 나라의 광범위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제라드 쿠슈너 보좌관이 다른 모든 아랍 국가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아랍권 예술가들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을 반대하며 팔레스타인의 지휘 아래 아랍에미리트의 문화행사를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제로드 쿠슈너 보좌관은 지난 9월 1일 아랍에미리트 WAM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2개의 모든 아랍 국가가 결국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100%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는 이 연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소수는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s logical for them to do it, and I believe that it's the right thing to do over time. And so normalization is about giving everybody opportunity, respecting each other's faith, and you know, having a more stable region. If you're against normalization, then what are you standing for? You're standing for extremism, you're standing for division, you're standing for intolerance. And so, and I think that the vocal minority who has been against it will become more and more isolated in the region. 쿠슈너는 또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합병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앞으로 다시 제기될 것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Israel's agreed to suspend the annexation, to suspend applying Israeli law to those areas for the time being, but in the future, it's a discussion that I'm sure will be had, but not in the near future.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평화 협정을 공격하고 쿠슈너 보좌관의 트럼프 가문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9월 1일 트위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더러운 시오니즘 요원, 즉 트럼프 가문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과 합의해 이슬람 세계의 이익에 대해 최고의 잔인함을 행사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9월 3일 팔레스타인이 아랍계 예술가들을 선동해 아랍에미리트가 후원하는 시상식과 문화 행사를 보이콧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진작가 모하메드 바다르는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 예술재단이 주최하는 전시회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다르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점령당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점령자와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테프 아부 셰이프 팔레스타인 문화장관도 아랍 지식인들에게 적을 강하게 하는 이 결정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제리, 이라크, 오만, 튀니지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자국의 문화 인사들도 이 협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분관인 루브르 아부다비를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문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해왔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쉐이크 자에드 도서상과 같은 문학상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상은 매년 총 19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랍픽션상 입상을 철회한 팔레스타인 작가 아흐메드 아부살림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죄라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지식인 칼레드 후루브를 포함한 전직 수상자들과 배심원들은 국제아랍픽션제 관리자들에게 공개 선을 보내 아랍에미리트의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을 통해 이 상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자금 지원을 종료함으로써 이 상을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시인 알리 마와 씨는 국가가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많은 예술가들이 보이콧에 동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8월 31일 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 지역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다마스쿠스 남쪽 인근 마을에서 민간인 여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 밤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는 헤즈볼라 대원이 사망한 7월 20일 공격 이후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2명의 병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산하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시리아군 대공미사일이 자택을 덮쳐 시리아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내 헤즈볼라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인근을 목표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밤에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 인근 목표물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10시 23분 시리아 내 최대 규모인 티포옥 시리아 공군기지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산하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티아스 기지로도 알려진 티포 기지를 이용해 헤즈볼라를 포함한 지역 곳곳으로 무기를 이동시키고 자체 작전을 수행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공습은 8월 31일 두 명의 시리아 군인이 사망한 공습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11년 이후 시리아에서 헤즈볼라와 정부군, 연합 이란군을 목표로 수백 번의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간 정보기관인 이미지셋 인터내셔널은 이번 주 이뤄진 공격에 이란과 연계된 시리아 지역을 공습함으로써 이란의 무기 반입 및 보관 능력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지셋은 위성사진을 공개해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첨단 무기 체계를 시리아로 수송하려는 전략을 약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지셋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의 지휘센터와 창고가 파괴됐고 티포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란의 존재는 위협적이며 앞으로도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대원이 살해된 7월 공습에 이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해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지난 9월 1일 밤 실패한 공격을 포함해 몇 주 동안 이스라엘군에 대한 복수를 시도해왔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8월 30일 헤즈볼라 대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병사를 살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3,150건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2일 개학과 동시에 240만 명의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9월 3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50건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천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이스라엘의 1인당 코로나19 감염률은 100만 명당 하루 평균 199.3건으로 세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보건당국자는 이 상승세가 전국적인지 아니면 초정통파 공동체나 아랍지역의 상승세인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상승세가 전반적인 것이라면 광범위한 제한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9월 1일 로니 감주 교수의 일명 신호등 계획에 따라 23개의 레드존을 발표하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개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호등 계획이란 감염률에 따라 지역을 빨강, 주황,
노랑, 녹색으로 나누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선포해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인 폐쇄는 피하는 동시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감주 교수의 기준에 따라 9월 3일 아랍도시인 나사렛 지역과 초정통파 공동체인 브네이 브락 및 엘라드도 빨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계약을 일찍 감행한 예시바에서 이미 500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발생한 가운데 초정통파 지도자인 라피차인 카니 예프스키가 예시바 리더들에게 확진 학생들을 격리시설로 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니 예프스키가 이같이 발언한 것은 학생들을 격리시설로 보내면 토라 연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고 랍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이스라엘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자 토라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며 연구실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건부의 수치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초정통파 공동체가 이스라엘에서 감염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발 슈타인리츠 에너지부 장관은 9월 3일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봉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슈타인리츠 장관은 논리적으로 폐쇄를 피할 수 없다며 만약 우리가 두 달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녹색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부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